야당 도움 없이 할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라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어제 발표가 혹시 지난 6월 16일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골자로 6월에 발표하겠다던 저출생 종합대책인가요? 그렇다면 실망이 큽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보기엔 너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서비스 운영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 과장 광고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죠.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결혼중개업체를 압수수색이라도 할 기세입니까?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는 게 결혼중개업체가 일을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보건복지부는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교단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만남의 장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가가 결혼 정년기 청년들에게 KS 인증마크라도 붙여주려나 봅니다. 아니면 어느 종교단체처럼 국가 차원 합동 결혼식이라도 열어주려나요? 이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 교육제도에도 손을 댈 모양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8년 이상에서 5.5년까지 줄이면 그만큼 사회 진출 시기가 빨라지고 결혼과 출산도 앞당길 수 있을 거라는 취지랍니다. 여의 경우 1년 빨리 입학시키면 정년기 남녀의 매력도가 높아져 출생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로 거센 비판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겁니까? 초등 입학에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대학인가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기구의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나 했더니 그 수준이 서울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정관 난관 보건시술비 지원을 내놓는가 하면 결혼 정년기의 청년을 대상으로 재직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받아 안전한 소개팅을 주선하겠다고 했었죠.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하려는 일의 대부분은 법을 바꾸거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국회의 협조 없이 야당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하려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학사, 석사, 박사 통합 과정으로 바꾸려면 고등교육법을 바꿔야 합니다. 저출생 대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도 지난 4.10 총선 민심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과 협치할 생각도 없이 거부권만 남발하는데 야당의 도움을 또 국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